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서너 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자주 가는 커피숍, 미용실, 식당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단골 손님들을 위한 쿠폰 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사실 매번 챙기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쿠폰 서비스 자체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이 쿠폰은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릴 일도 많고 잊어버리면 다시 모아야 돼서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번거로운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점을 현실로 반영한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매장에서 직접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개발한 모바일 커머스 코코아. 그 손끝의 편리함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성의 도전, 울산 청년 창업을 말하다 안유리입니다. 다들 지갑에 이런 쿠폰 한두 개쯤은 가지고 다니시죠? 저 역시도요, 갖고 있는 쿠폰만 해도 이만큼이나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매장들을 보면 이런 쿠폰 발행 서비스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귀찮아서 혹은 잃어버려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참 편리하겠죠? 오늘 가능성의 도전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손끝에 편리함을 담아낸 기업 ERS 소프트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4,500만 명.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구당 LTE 가입자 수는 이미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랜데요. 모바일 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2배 가까운 규모로 성장해온 모바일 커머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커피 전문점. 아직은 그리 유명하진 않지만 모바일 커머스 앱을 개발한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코코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고객님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소지를 하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고객님들 중에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시진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호주머니에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백에 그냥 넣으시는 분도 있고 항상 고객님 혹시 쿠폰은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나도 왔어요. 이거 어디 뒀더라? 한참을 찾으시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또 기다려야 돼요. 쿠폰 찾으실 동안. 그러면 뒤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주문이 밀리는 거죠. 사장님 여기 쿠폰을 좀 따로 함을 만들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걸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 그리고 그것을 또 놓아야 되는 규모,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코코아 이 앱 서비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훨씬 편한 것 같다라고 조금은 더 만족감을 나타내시는 것 같고요. 고객과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 모두가 편리한 코코아 서비스. 이 코코아 서비스의 개발자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ERS 소프트의 이종원 대표. 아, 역시 스마트 시장에 발을 내디딘 분답게 인상도 굉장히 젊으시고요. 왠지 진짜 스마트해 보이시고 센스가 팍팍 넘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코코아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개발한 코코아라는 서비스는 그 오프라인 매장의 업주분들을 위한 그 모바일 적립 쿠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하시던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 점주분들이 뭔가를 더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할 때 별도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사용요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매장에서 직접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ERS 소프트의 코코아라는 서비스는 모바일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데요. 모바일 커머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PC상에서 무언가를 쇼핑하거나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모바일로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프라인과 상호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GPS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는 로컬 연결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코코아앱 역시 이러한 연결 방식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주 가는 매장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코코아 앱에 그 매장의 할인 판매 정보나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매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결제라는 거나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모바일 커머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도 이전에 어떤 우리가 소셜 커머스에 상품이 올라와서 온라인에서 웹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매장에 가서 제출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매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매장의 상품을 그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 결제 형태로 바로 결제해서 구매하면 그 매장에서 오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 커피숍에서 이 쿠폰은 받았지만 다음번에 다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매장에서는 종이를 좀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스마트 쿠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요, 매장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이 쿠폰을 모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료인 건가요? 저희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매니저 프로그램 전체 다를 쓰시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그 매장에서 쓰는 포스 기기나 포스 기기도 다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 기기나 아니면 따로 별도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 모바일 커머스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이전에 제가 그 창업을 하기 전에는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지원 시스템 개발이나 설계의 총괄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상을 바꿔서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의 업주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영업지원 시스템은 똑같이 그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일단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들에 비해서 골목 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좀 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저희가 서비스가 도움이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면 하는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자다가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네. 네, 창업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창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일단 울산시에 감사를 해야죠. 네. 그 울산에서 사업장을 열고 시작을 할 때 그 처음에는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울산 테크노파크의 지식기술 청년 창업센터에서 시제품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기술 혁신동에 입주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나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뭐 R&D 관련된 부분, 마케팅 부분,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 시책이나 정책들을 잘 활용을 해가면서 하는 게 그 창업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시제품 개발. ERS 소프트 역시 코코아 앱을 만들기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끝내 완성하게 된 코코아 앱. 중요한 건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남는 장사가 돼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거든요. 어떠세요? 사업, 영업 이윤 면에서는 좀 남는 게 있으세요? 그 저희한테 매장의 사장님들이 전화가 오세요. 네. 주로 오는 전화가 뭐가 안 돼요가 아니라 돈을 좀 받으세요. 이유는 뭐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회사가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없나? 이러다가 사업을 접으면 어떡하지? 자기네들은 편하게 쓰고 있는데.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매장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걸 하고 계세요. 저희 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예를 들면 매장에서 어떤 커피숍을 예를 들면 하루에 뭐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하는 것들을 한정 수량 형태로 해서 자기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디스카운트 된 형태로 해서 판매를 올리게 되면 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코카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정된 수량에서 본인들이 얻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형태로 해서 이익을 얻는 거다 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뭐 지금 앵커님께서도 네. 자주 이용하시는 가게가 있으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는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들은 호기심에 갈 수는 있지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매장에서 그런데 항상 나는 그 안에서 적립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모션 할 때 혜택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할인된 상태로 해서 뭐 반값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할인돼서 올라와 있다고 하면 네, 지속적으로 가게 되죠. 아니 그리고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많이 올해도 작년 대비 매출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익을 남긴 것보다 저희는 R&D 쪽에 기술 개발과 사업하는 쪽에 그 이익들을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코코아 서비스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기부 참여 활동도 있다면서요? 그건 네, 어떤 거예요? 아주 그냥 생각하면은 적립 쿠폰 도장 다 안 모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버리는 경우, 종이 쿠폰 있으면 그냥 버리고 네. 아니면 딴 사람이 있으면 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착안을 한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장을 이용하면서 얻었던 혜택이라는 그 보상이라는 리워드 적립 쿠폰 자체를 그냥 소멸되듯이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들도 다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매장과 고객들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기부형 소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부형 소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라는 거는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올리거나 해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는 그 현금 기부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어떤 매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상이라는 쿠폰을 자기가 안 쓰고 그 사연이나 그 내용들을 보고 그 안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부되어진 보상이 저희 코코아 몰에 다 올라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매장의 리워드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매장을 알고 있거나 그 매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올라와 있는 보상들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쓸 때 정산된 금액이 기부처에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장은 고객이 새로 더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오길 바래서 발행했던 쿠폰들이 만들어져서 오니까 매장은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은 내가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쓰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만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처 그 쿠폰을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매장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부처 입장에서 그 기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 기부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현금 기부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생기는 거. 그 기부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또 ERS 소프트가 또 최초라면서요?
아, 그 부분은 좀 부끄러운 내용이고요. 아직 좀 자랑 좀 사람, 해주세요. 아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현금에 대한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기부한다라는 방식인데, 저희는 매장을 이용하면서 얻은 혜택이라는 걸 기부를 하는 거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부라는 패러다임이랑은 조금은 다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부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컨셉 자체가 그걸 유도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신선하고, 그리고 일단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의 회사의 아이템은 무거운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얼마나 좀 더 사람들의 관심과 아니면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그 순간순간 잘 대응을 해나가는 게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세상을 좀 밝게 하는 쪽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 부분이 오프라인 어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그 다음에 고객들이나 어떤 대기업이랑 경쟁할 때 아, 자기네들도 이런 서비스가 없어서 영업하기가 어려워,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기부를 받고자 하는 좀 불안한 사람들한테도 좀 더 따뜻하게 뭔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회사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쿠폰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참 참신하고 또 혁신적인 그런 기획인 것 같은데요. 이 코코아 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사업주분들도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다 비용을 쓰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알고 그 사업주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닿으시는지? 아,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들어와서 다운로드만 받으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절해요. 비용도 아껴야 되고 매출도 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그 창업을 하는 전 단계까지 많은 정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하는 보상 서비스나 쿠폰 서비스 하는 것들도 실제 매장 업주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 것들이 잘 그분들이 알아서 전달을 해주고 계셔서 커뮤니티가 돈독하군요. 그리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 면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네. 그런 루트인 거네요. 저희가 마케팅을 어차피 저희도 마케팅을 하는 게 의미는 있죠. 근데 저희는 그 비용보다 아직 창업하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조금 더 기술적인 발전, 그다음에 그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현재는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사용을 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규모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1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 2015년 4월 달에 법인 설립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1,000개 매장이 넘어갔죠. 1,000개 매장 넘어갔고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실제로 코코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훨씬 더 많겠네요? 아, 그럼요. 뭐 그리고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전국 단위에서 어디서 사용을 하든지 뭐 그러니까 막 보면 어느 군 단위, 읍 단위에 그렇죠. 알 수 없는 카페에서도 네, 사용을 하시고요. 네. 심지어 뭐 그 서울에 뭐 예를 들면 가로수길이라는 되게 막 굉장히 젊은이들이 핫한 네. 공간에서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커피숍들도 저희 걸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매출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코아 앱 앞으로의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아, 저희는 2017년도 목표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기획할 때부터 아, 이러한 그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누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기본 컨셉이었다 보니까
2017년도 이후 2018년도 계속 갈수록 세계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큰 성장을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세계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 대표님의 말씀에서 정말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저희는 이 영업지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시장도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유럽 쪽의 시장을 개척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통 쪽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ERS 소프트라는 회사가 서비스뿐만 아닌 유통까지 모두 다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그리고 후배들이 창업을 할 때 저 회사가 약간 롤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ERS의 앞으로의 더 큰 발전과 또 글로벌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규모의 경제로 매출을 확대하기보다는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고객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한 기업, ERS 소프트. 앞으로 그들이 바꿔나갈 작지만 강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기대됩니다. 손끝에 편리함을 전한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 ERS 소프트. 앞으로 그들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